응, 왔어. 할머니 혼자 계세요? 응, 그만 뭐 산다고 잠깐 나갔고 눈작은 언니 안쪽 안 왔어. 왜 그러고 봐? 네 할미 끄떡 없어. 예. 할머니 식사는요? 자, 다들 오면 먹어야지. 밥은 다 해놨어. 너는? 저도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삼촌은 잘 계시대죠? 아, 그럼 잘못 있을 이유가 어딨어? 응? 아, 하루 세 끼 밥 딱딱 나오겠다. 발 벗고 잘빵 입겠다. 예. 할머니, 나 그럼 가볼게요. 벌써 가게? 그래, 가봐. 아이고, 야, 잠깐만, 금순아. 그치, 잠깐만. 어디다 둘러. 이거 갖고 가, 50만 원이요. 할머니. 너 작은 엄니가 너한테 갚아야 될 돈 있잖여. 작은 엄마가 주셨어요? 그럼 어디서 낚았어? 아니에요, 할머니. 작은 아빠 때문에라도 돈 쓸 일 많을 텐데 나중에 주세요. 뭔 소리여? 너 작은 아버지 거 들어가 앉았는데 뭔 돈 들어갈 일 있어? 어이, 너 갖고 가. 왜 없어요? 오며 가며 차비도 만만치 않고 또 사식도 넣어드려야 되고. 아이고, 그건 너 작은 엄니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넌 상관도 말어. 너 휘성이 놀이방인가 어딘가 보낸다 그랬잖여. 뭔 돈으로 보낼게요? 그러고 너는 매일 미용실 오며 가며 뭔 돈으로 댕기는겨? 석 달치나 가버렸으니 돈 한 푼 못 맨져봤을 거 아니오. 거기다가 휘성이 큰 삼촌한테까지 손을 벌려놨으니 시댁에선들 용돈 한 푼 지대로 받아 쓸 수 있겠어? 할미, 가만 생각해보면 너 뭔 돈으로 여태 버티고 사는가 모르겠어. 아니야, 난 그냥 다 방법이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조금씩 주시고 또 시장 보고 나면 남는 돈들도 있고. 아, 글쎄, 그러니까 갖고 가라니까. 왜 이라고 고집을 피워? 너 작은 엄니가 갖고 가라고 그랬어, 줬어. 어이, 너 갖고 가. 너 여러 소리 말고 갖고 가. 작은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할머니. 그래, 알겠어. 늦었다며. 어이, 가봐. 예. 다녀왔어요. 작은 엄마 오셨어요? 어, 왔냐? 예. 작은 엄마. 야, 너 어이 바쁘다며. 어이, 가봐. 늦었어. 내가 알아서 다 챙길 테니까. 어이, 가봐. 작은 엄마. 그럼 가볼게요. 응. 아니, 뭔 얘기를 하려는데 막으세요? 너 아범한테 댕겨왔담수? 예. 무슨 얘긴데요? 저기 거시기 나지 영순엄님가 하는 여자가 왔었어. 너한테 무슨 2년 전인가 돈 꾼 돈이 있다면서? 예, 50만 원이요. 세상에, 그 여자가 여길 다 왔었어요? 와서 뭐래요? 뭔 갖고 왔었어. 거기 어디서 애비가 재패 갔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요. 진지게 갚으려고 그랬는데 행편이 안 됐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50만 원 주고 갔어요? 응. 그래서 그 돈 금순이 줬어. 시방. 에? 그 돈 금순이 줬다고. 너 금순이한테 갚을 돈 있잖여. 어머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어떤 상황에 그 돈을 금순이 주세요? 아, 그럼 넌 영영 안 갚을 참이었나? 아, 그러고 어떤 상황은 뭔 어떤 상황이요? 인자 이라고 아니 사는... 지금 애비가 어떤 지경인지 알긴 하세요. 애비 배 아파서 지금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어, 세상에, 어쩌면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손녀가 더 귀하세요? 저는 아무리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해도 지금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 죽어가며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낼러 금순이에 집어줄 생각을 하시냐고요, 어떻게. 아니, 뭔 소리요? 애비가 어떻게 됐다는겨? 담석이가 뭔가 생겨서 배 아파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에? 그게 뭣이요? 그게 뭔디? 몰라요, 저도. 뱃속에 작은 돌멩이인가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봐요. 그게 있으면 가다가 한 번씩 배가 죽을 만큼 아프대요. 아까도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백지장처럼 허해지면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더니 얼마 앉을지도 못하고 바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어찌게 됐다는겨? 응? 그러고 전화는 다시 넣어봤어? 어,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다 전화를 해봐요. 내일 아침에 일찍 다시 가봐야죠. 세상에, 그런데 그 돈을 금순이를 줬다고요? 어머님 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 내가 그런 줄 알았나? 어머니! 이것이 미쳤나? 어따 대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시마! 장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금순이 작은 엄마인데요.